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고속철도인 신칸센이 탈선했고 원전의 냉각 기능도 한때 멈췄었는데요. 추가 강진이 전망됐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시내를 비추는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센다이 공항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선반에서 물건들이 와장창 떨어지고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어젯밤 11시 36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7.4의 강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도호쿠는 물론 도쿄, 심지어 오사카에서도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수도권의 정전 피해만 200만 건이 넘습니다. 신칸센은 탈선했고 도로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1m의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돼 해안가 주민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의 사용 후 연료를 냉각시키는 기능도 멈췄다가 7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제1원전의 오염수 보관 탱크도 제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오염수가 새진 않았지만 하마터면 초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후쿠시마 第一 原発, 후쿠시마 第二 原発 および 女川 原発は 現時点で プラント의 데이터에 이상はないとの 報告を 受けております. 일본 기상청은 일주일 안에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또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